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제가 오늘 1월 29일 월요일인데요.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하한가 근처까지 폭락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다가 오늘 하한가 근처까지 폭락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반등 흐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며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이 종목 확실한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까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임스의 분봉 흐름 한번 보시면 오전장에 장대 음봉으로 출발했으며 오후장 들어서도 시세가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장대 음봉 이후에 지지를 못 받으면 어떤 흐름이 나오죠?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인 최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 추가적인 하락 임펄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선 현대임스가 지금 왜 강하게 빠지고 있냐면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IPO 섹터에 엮여있죠. 이 IPO 섹터가 뭐예요? 신규 상장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IPO 섹터에 엮이는데, 자, 지금 IPO 섹터가 왜 강하게 눌리고 있겠어요? 최근 IPO 됐던 에코프로버티,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DS 단서까지 모두 2차전지 섹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버티의 흐름 한번 보시면 오늘 하루에만 -8% 가량의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LS 머티리얼즈의 흐름 빠르게 살펴보시면 현재가 기준으로 -5% 가량의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IPO 섹터의 대장 종목들이 지금 강한 폭락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더군다나 시장까지 강하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현대임스 또한 IPO 섹터의 수급이 빠지는 악재와 함께 시장의 폭락 영향으로 현 위치까지 낙폭 흐름이 나온 것이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서도 왜 반등 흐름이 안 나오고 있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임스의 경우엔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주려면 IPO 섹터의 대장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와줘야 되고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는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거예요. 자, 여태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던 IPO 섹터의 종목들은 전부 다 2차전지, 시장 수급의 중심이 되고 시장의 방향성을 이끄는 2차전지 섹터에 연관이 되어 있지만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선박을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이라는 업종 자체가 무역 분쟁이나 아니면 전쟁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강하게 올라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공모가 부근인 7,000원 부근까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내려올 수 있다고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조건 올라올 거라고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유튜버들은 아무 근거가 없이 무조건 반등 흐름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현실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IPO 섹터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고 있는 IPO 섹터의 대장 종목들마저 2차전지 섹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재료가 우선 없고, 앞으로 이 두 가지의 악재, 시장이 폭락하고 있고 IPO 섹터가 강하게 눌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악재가 현 위치에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무조건 공모가 부근인 7,000원 부근까지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강한 하락 임펄스가 확대되면서 전형적인 하락 국면 자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동반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현대힘스와 비슷한 종목 제가 어떤 걸로 예시 보여드렸죠? 두산로봇틱스. 이 종목 또한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자,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에도 여태까지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IPO 섹터에 수급이 강하게 빠지면서 이 로봇 섹터의 대장주인 두산로봇틱스마저 현 위치에서는 낙폭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두산로봇틱스의 상승 초기 국면자리 한번 자세히 보시면 상장 당일 강한 돌파흐름을 보였다가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리면서 공모가 부근, 두산로봇틱스의 공모가 부근인 32,000원 부근까지 -50% 가량, 신규 상장 당일 고가 대비해서 -50% 가량 낙폭 흐름이 이어졌어요.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지지는 어디에서 받아요? 이 낙폭 흐름을 멈추는 지지 구간은 두산로봇틱스의 공모가 부근인 32,000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반등 흐름을 연출시켰습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없고 만약 악재만 존재한다면 공모가 부근까지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며 공모가 부근까지 빠진 자리에서는 지지 수급이 발생되며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아니라 이 반등 흐름 자리에서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지난 신규 상장 당일에 최고가 자리를 가볍게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올 거라고 제가 이 점 또한 분명히 강조드렸죠. 자, 두산업 특수의 경우에는 인수합병이라는 명확한 재료가 지난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발생되었으며 코스피 200편의 기대감이라는 추가적인 재료까지 이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난 고가 자리인 12만원까지 돌파 흐름이 이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현대임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모가 부근인 7천원 부근까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열려있다. 왜? 지금 두 가지의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악재 IPO 섹터의 수급 부진과 두 번째 악재 시장의 폭락 흐름, 이 두 가지의 악재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공모가 부근인 7천원 부근까지 장기적으로 시세가 이탈될 수 있는데, 물론 시장이 앞으로 강하게 반등 흐름을 보여주며 IPO 섹터의 수급도 들어온다면 현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반등 흐름이 지난 전고점 부근을 돌파해 주려면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겠죠. 그러면 현대임스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지금 자리는 우선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자리는 과대 낙폭 자리예요. 주가가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들의 패닉셀로 인해서 주가가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한번 강하게 튀어오를 거예요. 상승 추세가 나올 때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눌리면서 올라가듯이 전형적인 하락 국면 자리에서도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현대임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공모가 부근인 7천원 부근까지 빠질 수 있지만 7천원 부근까지 하락 임펄스가 확대되기 전에 어떤 흐름을 보이겠어요?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금 현대임스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바로 어제 현대임스 29,000원 이상 상한가 말린 자리에서 29,000원 이상 지난 최고가 29,2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전략 매도 신호를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어요. 제가 분명히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는 현대임스 29,000원 이상에서 시장의 투매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 IPO 섹터가 실망 매물로 낙폭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전략 매도한 이후에 과대 낙폭 자리가 형성되면 재진입 대기하라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도 현대임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현대임스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수익으로 탈출하거나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약손실로 탈출하라고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신규 상장 종목이 신규 상장 다음 거래일 날 하한가 근처까지 빠지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공모가 부근까지 강한 하락 임펄스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 시절에 배웠던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임스 앞으로 공모가 부근인 7천원 부근까지는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깔고 가셔야 되고, 제가 두산옵틱스 예시로 보여드렸다시피 앞으로 공모가 부근까지 빠지는 자리에서 단계적인 반등 흐름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0%까지 단계적인 반등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임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전략 매도를 통해 우선은 탈출을 하시고 재진입을 하더라도 공모가 부근, 공모가 부근까지 시세가 강하게 내려왔을 때 이 부근에서 정확한 재진입 타이밍을 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존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현대임스 두산업특사 마찬가지로 공모가 부근까지 32,000원 부근까지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정말 여러분들 이 종목 하나로 마이너스 80%의 계좌 발생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이 종목에 넣어놨다면 800만원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 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리죠? 현대임스 앞으로 공모가 부근인 7,000원 부근까지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이번 과대 낙폭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기술적 반등 흐름 보여줄 때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몇 번으로?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폰으로 그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현대임스의 정확한 매도가 앞으로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 벗어나는 단계적인 반등 자리에서의 반등 자리에서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임스로 마이너스 30% 이상의 큰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10% 구간 내까지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질 때 여러분들의 손실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최소화시켜드리고 지금 현대임스로 약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탈출시켜드리겠습니다.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때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고가 부근에 남아있는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탈출 못하시면 어떻게 돼요? 7,000원 부근까지 이 전형적인 하락 임펄스 정통으로 맞으며 마이너스 80% 계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예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대임스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려면 무역 분쟁 이슈와 같이 선박 섹터가 강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가 나와줘야 된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앞으로 7,000원 부근까지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지금 현대임스로 크게 손실 보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약손실로 빠져나오시고 지금 약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수익으로 탈출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남기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현대임스의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 자리 연출되는 자리에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몇 번으로? 010-469-967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현대임스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료로 받아가시면 돼요. 010-469-9677의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쓰러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신화, 한국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쓰러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